세월호 참사로 인해 원활한 선거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6.4 지방선거가 이제 2주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은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할 유권자들의 시간도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NSP통신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결정을 돕기 위해 부산시장 후보들을 만나 바람직한 부산 발전 방향과 선거에 임하는 각오 등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부산은 아주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그 역량을 발휘를 하지 못하고 매우 침체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여 년 동안의 새누리당 일당 독점 구도가 계속이 되면서 이 지역에 이게 너무 고인물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참 썩기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시민들은 이제는 정당이 아니라 이 부산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 많은 그러한 차원에서 아마 저를 통하여 그러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뭐니 뭐니 해도 뭐 시장으로서 갖춰야 될 그러한 자질과 경륜이 특별하게 차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행정 전문가이고 특히 부산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너무나 부산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또 부산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은 이 해양에 있죠. 그러한 저는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해양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두 분 시장 선거에서 떨어지면서 그리고 요번에 3-3판의 도전을 하면서 시민들과 많은 교감을 해왔고 그런 과정에서 누구보다도 시민들을 잘 아는 시민시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은 동북아의 수도는 부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앞으로 부산을 동북아 해양 경제 수도로의 모양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마치 그렇게 함으로써 싱가포르처럼 세계 최고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이 해양의 시대가 지금 본격적으로 도래하고 있고 해양 분야는 육지 분야와 똑같은 비중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한 앞으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도시가 바로 부산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일자리에 관한 문제나 또는 이 복지에 관한 모든 문제들이 부산을 그런 도시로 만들므로써 우리가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번 선거는 어떤 정당을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라 과연 이 중앙권력에 의존하여 기득권 세력을 대표하는 서병수 후보 대 우리 부산 발전과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 시민 대연합의 오구돈 후보와의 인물 경쟁 구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부산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지만 그 위상은 인천, 울산 등지에 밀려 어느새 4-5위권까지 추락한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부산 시민들이 힘을 하나로 모아 지역 경제를 살리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는 요구가 본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NSP 뉴스 도남선입니다.